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물리면역치료 오늘은 28번째 수직탄성 포텐셜 에너지 적용 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굉장히 자세하게 이 문제를 풀어봤는데 약간 조건만 바꿔서 또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그냥 눈으로 보면 알 것 같지만 이게 실제 이것들을 정말 귀찮지만 이 모든 지점들에 대한 운동 에너지를 계산을 꼭 해봐야 돼요. 아시겠죠? 선생님이 이 숫자들을 다 이렇게 잘 떨어지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 시간 생각보다 많이 안 걸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꼭 해보길 바라겠어요. 오늘 이 내용이 사실 앞서 했던 우리 앞에 강의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한 번 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생긴 용철인데 이게 수평 용철 아니라 그랬죠? 왜냐하면 중력 용철이 작용되기 때문에 이거는 수직 용철입니다. 자, 질량 4kg인 물체, 그 다음 용철 상수 200 그대로고요. 서서히 놓으면 이 지점에서 정지한다 해가지고 이 지점이 바로 힘의 평형점이 주어져 있어요. 이게 바로 진동 중심입니다. 이 진동 중심에서 얘네들은 완벽하게 양쪽으로 대칭적인 단순 진동 운동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대칭점이란 걸 알게 되면 예를 들어 문제에서 C지점에 대한 값을 알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칭적인 바로 G지점인 요 G인 지점에 대한 어떤 조건들 값들을 다 똑같이 우리가 구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면 알겠지만 지금 이렇게 장전에서 발사하면 띠용띠용띠용띠용 되는 거니까 요 지금 힘의 평형점이 운동에너지가 제일 큰 지점이 되는 거고요. 최대로 이렇게 장전시킨 요 지점이 운동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동에너지가 0인 지점이에요. 그럼 반대로 여기 대칭인 것도 여기가 운동에너지가 0. 그래서 우리가 검산을 할 때도 여기가 운동에너지가 최대점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부터 운동에너지가 줄어서 속도가 줄어야 되고 이쪽으로 가도 속도가 줄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일로 갈 때는 속도가 늘어야 되고 일로 갈 때는 속도가 늘어야 되는 거예요. 속도가 늘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장전이 풀려서 발사된다는 거고 그 평형점을 지나서 이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여기에 의해서 장전이 되는 거고요. 일로 올라갈 때는 중력에 의해서 장전이 되기 때문에 점점 느려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거죠. 됐죠? 좋습니다. 그럼 요거에 대한 거를 한번 또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어떻든 요 상황에서 우리가 문제 주어진 바에 의하면 이 지점이 평형점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를 대칭으로 진동한다. 그 다음에 이 지금 이 지점의 물체를 여기에 평형점의 물체를 I 지점까지 잡아당겨서 0.8만큼 장전했다고 지금 돼 있어요. 여 지점으로부터. 그래서 발사시켰을 때 각 지점의 물체의 속력을 구하라고 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발사를 구할 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뭐예요? 그렇죠. 원래 용철의 길이를 구해야 된다. 그거를 구하는 게 우선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지금 여기가 힘의 평형 지점이죠. 그러면 중력이 여기 4 곱하기 10 mg만큼 잡아당기고 있을 때 탄성력도 버티고 있어요. 얼마? K 200이란 걸로 X만큼 버티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X가 얼마가 되냐면 5분의 1이 되니까 0.2가 됐다. 즉 얘가 0.2만큼 늘어나서 여기 왔다는 거니까 원래 얘가 지금 매달려 있지 않다면 용철의 원래 길이는 0.2 늘어나기 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용철의 원래 길이가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광쌤 역학 시스템 해석으로 적용을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가 용철의 기준,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진동, 힘의 평형점, 진동이 중심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장전에서 발사된 양, 그 다음에 얘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재장전된 양, 그쵸? 재장전된 양에 대해서 그것을 뺀 게 실제 알짜 발사량이 되겠고. 그래서 요 발사된 요 에너지의 차이에 의해서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중력 용수철이 얼만큼 장전되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였죠. 기억나죠? 좋습니다. 자, 그럼 요거에 대한 것도 A전부터 I전까지 한번 다 연습을 해보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해볼게요. 요거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자, 우선은 A전부터 살펴볼게요. 얼만큼 장전돼 있어요? A, 그러니까 장전을, 여기서부터 장전을 얼마큼 했냐면, 기준점에서 0.8이 아니라 1이죠, 1. 그래서 이것도 2분의 1K 안 쓰고 그냥 쓰겠습니다. 1만큼 장전이 돼 있다가. A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재장전 양은 여기서부터 하나, 둘, 세 칸입니다. 그래서 빼기 0.8. 세 칸이니까 0. 얼마가 되는 거예요? 6이 되겠죠? 0.6에
제곱 요거 빼주고요.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증가량 되겠고 mg 그 다음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발사된 곳부터 그 다음에 현재 위치까지 얼마큼 얘가 용처리 중력에 대해서 늘어나면서 지금 장전이 됐냐면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니까 얼마 여기는 1.6이 되는 거예요. 되겠죠? 이렇게. 그럼 비지점 한번 볼게요. 비지점은 장전량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 비 위치했을 때 재장전된 양을 빼줘야 되는데 그건 얼마냐면 여기서부터 하나 두 칸이죠. 그럼 빼기 0.4의 제곱. 운동에너지 증가될 거고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얼마큼 mg에 아까보다 이제 한 칸 내려오면 되니까 1.4가 되겠죠. 자 C지점으로 가볼게요. C지점 역시 장전량은 똑같고요. C위치에 왔을 때 재장전량은 요만큼 한 칸. 원래 길이부터 한 칸 장전됐어요. 그렇죠? 용처는 항상 이렇게도 장전되지만 이렇게 가는 것도 장전. 여기 있는 것도 장전이지만 일로 가는 것도 장전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것도 장전, 이것도 장전.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장전은 1만큼. 재장전된 양은 0.2만큼. 0.2만큼. 운동에너지 증가될 거고 그 다음에 mg에다가 요 위치 여기까지 왔을 때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어떻게 1.2 0.2씩 줄죠? 왜냐면 한 칸씩 한 칸씩 내려가면서 보고 있으니까 얘는 중력 같은 경우 자 d 위치 같은 경우도 장전량 이건데요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재장전된 양 있어요 없어요 원래 위치니까 없죠 이게 0입니다 0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 운동에너지 증가될 거고요. 중력에 대해서 장전된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여기가 1이 되겠고요. 자, 이 지점, 평형점에 왔어요. 평형점에 왔어도 결과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장전했으니까 1만큼 장전했고요. 그 다음에 발사된 거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자 재장전된 양을 찾아야 되겠죠. 이 지점이니까 원래 위치보다 0.2만큼 재장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뺀 게 알짜 발사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mg에다가 0.8이 되겠고요. 자, F점 보겠습니다. F점은 역시 1만큼 장전됐고 그 다음에 재장전된 양은 여기서부터 하나 두 칸 그래서 0.4가 재장전됐고 운동에너지 증가되고 중력에 의해서 장전된 거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세 칸이니까 0.6이 됩니다. 자, G지점을 보게 되면 1만큼 장전됐고 여기서부터 1만큼 장전됐고요. G니까 재장전된 건 원래 길이부터 하나, 둘, 세 칸이죠. 그래서 0.6만큼. 그게 알짜 발사량이 되겠고 운동에너지 증가될 거고요. 그 다음에 mg에다가 중력은 얼만큼 장전됐냐면 하나, 두 칸. 그래서 0.4. 자, 그 다음에 h지점 마찬가지로 1만큼 장전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AC가 재장전된 양은 여기서부터 원래 길이부터 하나, 둘, 셋, 네 칸입니다. 그쵸? 여기서부터 원래부터 네 칸이니까 0.8 네 제곱. 그 다음에 운동에너지 증가되고 mg에다가 얼만큼 장전됐냐면 한 칸입니다. 그래서 0.2 그쵸? 0.2 자, 그 다음에 I지점 보게 되면 1만큼 장전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얼만큼 재장전? 하나, 둘, 셋, 넷, 다섯 원래대로 들어왔으니까 다시 1이네요. 1 여기 왜 안 지워져? 안 지워져 왜? 오, 왜 안 지워지네요. 이게 지워졌습니다. 1의 제곱 그 다음에 운동에너지 증가되겠고 그 다음에 mg에다가 원래 위치니까 여기도 0이 되겠죠. 그쵸? 여기서 용처리 늘어나는 게 없어요. 중력 용처리 늘어나는 게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을 따져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기 운동에너지 0인 지점이 되겠고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쓸 수 있으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지난 시간처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값들을 다 구해본 거예요. 아까 여기서 진동 중심, 자, 파란색으로 해야지. 진동 중심에서 운동에너지를 구하면 64가 나와. 이게 제일 큰 값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장전하는 요 부분 있죠. 장전. 장전하는 요 부분은 그 다음에 여기에 완전히 대칭되는 요 부분이 바로 최대 장전 여기서 내려가면서 최대 장전 올라가면서 최대 장전이니까 순간 멈추는 부분 그래서 이거 계산해보면 아까 마지막 계산이 0이죠 근데 A지점도 요거 계산해보잖아요 요 값들은 다르지만 계산하면 결과적으로 운동에너지가 0이 나와요 그 다음부터 여기 갈 때 일로 갈 때 장전되고 여기 평형점에서 진동 중심에서 일로 갈 때 장전되기 때문에 여기가 장전이 아예 안 되는
그러니까 장전이 풀린 상황, 발사가 최대로 발사된 상황이고, 그다음부터 올라가면서 얘 때문에 장전되고, 내려가면서 얘 때문에 장전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느려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올라갈수록 느려지고 운동 에너지가 줄고 있죠. 내려갈수록 장전되니까 운동 에너지가 줄고 있어요. 반면에 거꾸로 여기서부터 내려올 땐 발사되고 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늘고 있죠. 여기서부터 일로 갈 때도 발사되는 거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값들을 보게 되면 다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기준은 바로 힘의 평형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시했던 D지점은 뭐였습니까? D지점은 의미가 뭐였어요? 바로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그 값을 계산하는 기준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힘의 평형점이 진동의 중심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어렵지 않습니다. 예. 특히 여러분 수평하고 수직에 대한 내용들이 용수철이 하나짜리랑 두 개짜리였다는 내용이라는 걸잘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쉽지 않은 내용이긴 한데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까지 고생했고요. 쌤은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